자살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가운데 있는 그분의 마음을 만져서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욕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극한 가난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보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나 행복이 육신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요, 후진국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것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삶에서 우리는 전쟁하다시피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이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물론 그 문제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충족되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1세대는 물론 불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만 2세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된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요, 그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위가 터져 생수가 나오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이가 내려오고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과 어떤 면에서 시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핵심이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만나 주셨고 당신의 백성과 동행해 주셨기에 그 끝인 광야의 삶을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이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살아남고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꼭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했던 이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년이 차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입니다. 불이 붙으면은 나무가 불이 붙어서 재가 되고 떨어지고 삭아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불만 불꽃만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의 동족들을 구원해라. 그들의 부르짖고 탄식하고 비명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는 낯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무슨 힘으로 내가 한단 말입니까? 과거에 40년 전에 왕궁에 있었을 때 같으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기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자의 입장에서 자기 동족이 애굽의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그 반장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기까지 했던 이 정의의 사나이였습니다. 아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너 백성을 인도하라 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아마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섰을 겁니다만은 지금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러서 너 동족을 구원하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겸손과 온유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내어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바로왕을 열 가지 재앙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킵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그 재앙이 면제됩니다. 아무런 탈이 없이 그들 백성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는 그와 같은 지도자 입지에 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왔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군사를 이끌고는 지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홍해를 열었습니다.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는 그 뒤를 쫓아서 이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그 홍해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덮으시고 그들을 침몰시키는 그와 같은 삼켜버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격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장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나온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오자마자 쓴물을 만나게 되고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양식이 없어서 만나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한 것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유엔에 소속한 나라가 192나라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아직 유엔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종족 온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십시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조건이 있습니다.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세계 종족 가운데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고백을 하고 제사장은 벌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양을 가져오너라. 소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 너 죄 대신 양이 희생한다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캐토릭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제들이 성도들의 모든 죄를 고해성사를 받고 처방을 합니다.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을 때에 그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고향을 쫓겨나서 살던 거처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두시냐. 아무도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때문에 그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악의 마귀와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성결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레 소리가 납니다. 번개가 칩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 나팔 누가 부르는지 천군 천사의 나팔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 것은 오직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그렇게 단독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면은 십계명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읽기가 힘들어하는 레위기 있지요. 레위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그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 영원까지 누구 그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허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허약할 때에 많은 병균들이 들어와서 허약한 사람에게는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기가 유행을 하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기 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에게 드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은 무서운 병균과 같은 사탄마귀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신도 괴롭습니다만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사모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불리 먹으면서 충만한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내 양식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늘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적어도 30분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대화하기 전에 저녁에 만약에 통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이거부터 말씀하고는 이야기하고는 대화를 일반 대화를 하시라고요. 연습 한번 해볼래요? 옆을 탕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지요?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요?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자식과 부모가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고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루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필요 없는 분 있으세요? 자녀 교육하는데 여러분 자신만만하세요? 나는 자녀 교육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는 분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다락방 함께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게 되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멀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용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돼 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루에 10장, 하루에 20장씩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읽고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큐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고 무관하게 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게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지 못할 때의 고독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약함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과 상한 마음 해결받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적과 꾸려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육신의 양식을 긁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절대로 내가 긁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한계를 만났고 도무지 내 아기를 왜 꼬이고 이렇게 힘드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만사제 끼놓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을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